말미암을유 한자어를 가장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어를 풀이할 때는 이 글자가 가리키는 훈, 말미 알 발음이 잘안 되는데 말미 알물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겠죠. 이런 이유로 서 여기에 키 포인트를 두고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밭전이죠. 뚫을 고음입니다. 밭에 있는 씨앗이 잘 자람으로써 말미암아 뚫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미암을유가 되겠습니다. 밭에서 뚫고 올라온다는 거죠. 씨앗이 잘 자랐기 때문에 땅 위로 뚫고 올라온다는 이런 얘기죠. 말미암을유. 발음이 잘안 되는군요. 그다음 실법을주죠. 실법을주 실사변입니다. 실사변, 그러니까 좌측에 쓰이면 변, 우측에 쓰이면 방이죠. 변방했죠.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사이의 울타리, 경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로 말미암아, 실이 재고가 있으니까, 실이 감겨져 있으니까 실을 계속하여 뽑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간단합니다. 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을 계속해서 뽑을 수 있다. 실 뽑을 주가 되겠죠. 유자유자입니다. 이 한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유자유죠. 그 다음 두 번째 훈과 음은 바디축입니다. 바디축. 바디축이라고 하는 것은 배틀에 달린 기구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바디가 붙어 있다는 거죠. 기계보다는 과거에는 거의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한자어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기계보다는 나무가 먼저 출발이 되었다는 거죠. 나무로서 기계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나무로가 기계 만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디축 또는 유자유자는 나무로 말미암아 달려 있는 것은 유자다라고 하니까 조금 표현이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나무로 말미암아 바디가 붙어 있다는 게 오히려 쉽죠. 그래서 바디축 유자유 이렇게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들이올 숫자가 재밌는 한자입니다. 자, 이 들이올 숫자를 쓰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어원 분석, 들이우다, 훈이죠. 들이우다는 것에 키포인트를 두게 되면 이 한자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천천이죠. 일천천 맨 위에,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부분이 풀초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게 흙토죠. 일천천 풀초 흙토. 한자를 배운 사람은 어지간하면 이세 개의 한자를 다 알고 있겠죠. 조합만 하면 됩니다. 청계의 풀이죠. 청계의 풀이 어딥니까? 흙으로 드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울 숫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풀이 자랍니다.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꺾이겠죠. 이렇게 휘어지면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땅에서 이 빗금친 부분이 땅입니다. 땅. 흙토라고 적혀져 있죠. 이 부분으로 향한다. 이 말입니다. 드리워진다는 거죠. 청계의 풀이 흙으로 드리워진다. 드리울슈. 얼마나 쉽습니까? 침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입에서 드리워지는 것은 침이죠. 말을 할때 침이 튈 때는 물방울이 어디로 갑니까? 흙 방향으로 떨어지죠. 쇠금입니다. 쇠로 만들어졌는데 드리워지는 것은 저울이죠. 저울 추가 돼 있죠. 그 다음 뭡니까? 고우렵이죠. 청계의 고우를 다 간다는 것이죠. 그 우편 배달하는 우편 아저씨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살지 않는 동네에, 마을에 이 집, 저집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편우. 청계의 마을에 고을에 방문하는 사람은 우편부 배달 아저씨. 얼마나 쉽습니까? 한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자 사랑이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학습할 수 있게끔 한자풀이를 했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8천자를 풀이했지만 앞으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원이 있다면 2천자를 더 풀어서 약 만여자를 동영상에 게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운이 없다면 뭐 만들 이유가 없겠죠. 한자사랑인 경우에는 한자의 오만자를 풀이하라고 해도 뭐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경제적 여건도 좀 되어야 되겠죠. 된다면 오만자를 풀이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8천자 중에서 주어진 한자를 가지고 지금처럼 설명한 부분 있죠? 99%가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학습할 때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훈에 맞게끔 연상작용을 일으키면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기억 저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